SKC 코오롱피아에 대한 질문이 왔는데요. 매수가 3만 5천 원에 비중 40%입니다. 저 지금이라도 빠져나올까요? 라고 써주셨는데 어제 5% 급락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서 손에 놓고 계셨다라고 하세요. 지금 3만 3,45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 3만 5천 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네요. 어떻게 해볼까요? SKC 코오롱피아이가 그 갤럭시 S10 나오고 나서 한번 주가가 요동을 쳤었죠.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필름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폴더블 폰 얘기도 나왔었고 그랬는데 지금 차트 모양을 제가 좀 확대해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차트 모양상으로 보면 지금 그 반등 시에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.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그 급락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개파락이 나왔었죠. 그래서 이제 거래가 터졌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반등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이게 만약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바로 그 거래를 수반하면서 치고 나가줘야 돼요. 근데 여기서 다시 꺾였습니다. 다시 꺾였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거래들이 실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가를 보면 3만 지금 3천원대인가요? 3만 2천원에서 3만 3천원대 좀 횡보를 조금 길게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2만 8,500원대가 여기 단기 저점인데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만 3천원에서 3만 5천원 사이에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폴더블 폰이라든지 또 그거에 대한 뭐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지금은 저는 이제 그 2분기 이후 이제 하반기는 저는 좋지 않게 보고 있어 시장을. 저는 그래서 상고하저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면 시장에 뚜렷한 이슈가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경제 지표와 실적만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금리 인상하고 맞물려서 충격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시장은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에 꺾어지는 종목들은 좀 비중을 줄여놓으시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